아니 계장님이 2002년도에 그 실종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거를 직접 사건을 계장님이 해결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부산의 모 지역에 구청장 살인 사건이라고. 그때 이제 모 구청장이었는데 민선 1기 구청장이었거든요. 네. 서울에 출장을 갔다가 실종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행방을 못 찾았어요. 구청장을 지낸 모 회사 대표가 승합차로 납치돼서 돈을 빼앗긴 뒤에 살해 안매장됐습니다. 실종된 지 24일 만에 살해 안매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실종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범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, 어떻게? 저는 사건을 이렇게 보면 기록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사건 현장을 머릿속에 재현을 합니다. 진짜 영화 같다. 거기에 그 부족한 부분을 특정 지어가지고 범인을 찾아냅니다. 그때도 사진을 딱 봤더니 범인들이 그 피해자 카드를 썼어요. 네, 피해자 카드를. 네, 그 카드 내용에 보면 뭐 여성용품, 아동용품, 그다음에 생활용품 이런 게 막 쓰여져 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딱 이제 촉이 왔습니다. 여성분들은 물건을 사면 대체로 이걸 꼭 챙깁니다. 물건을 사면? 뭐죠? 뭐죠? 예. 뭘까? 사은품? 영수증 아니야, 영수증? 아니, 보유주 증명. 예. 범죄를 저지르는 그 상황에서도 포인트 챙긴 거예요? 범죄를 저지르고 물건을 산 것은 남편이고 포인트 적립을 한 사람은 거의 부인이기 때문에 어머. 남편이 범행을 한 줄 모르죠. 자기는 아까우니까 포인트 적립을 한 거죠. 예,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사를 했더니 그 집에 계단, 비상계단 위에 보니까 흙 묻은 등산화 그리고 삽을 보니까 흙이 묻어 있는데 네. 그 흙과 등산화의 흙이 같았습니다. 일치하고. 나온다. 범인을 그 특정을 했지만은 이제 지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. 피의자를 근거로 해가지고 신문조서를 제가 받았었는데 그 광고지, 그 벼룩시장이라서. 네. 네네네. 신문지. 네. 많이 봤는데. 그 신문지를 가지고 사람을 염하듯이. 쌌겠죠. 예. 돌돌 사가지고 산에 묻었는데 네. 묻고 난 나머지 그 신문은 거기에 버렸다. 근데 그때 가보니까 8부 능선을 넘었을 찰나에 벼룩 신문의 벼자가 그 산딸기 나뭇가지에 이렇게 딱 걸린다. 벼자만. 여기다 벼만 딱 그랬더니 벼만. 벼만. 벼자가요? 네. 장마가 있어가지고 7월 달인가 산사태가 났어요. 산사태가 나면서 신문지가 가다가 이렇게 딱 걸린 거예요. 제가 딱 내려가니까 파리가 빙 날라가요.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하고 봤더니 피해자의 사체가 거기서 발견된 거죠. 제가 직접 사체를 봤어요. 대단하다, 대단해. 그런 거는 끝까지 정말 집념을 갖고 수사를 하셨으니까 찾아내신 맞아요. 거죠. 이런 또 형사님들 밑에 후배 형사님들은 어떤 분들일지 또 어떤 사건을 해결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사실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제가 들어올 때 여쭤봤어요. 네. 저희 녹화하다가 출동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여쭤봤거든요. 어제, 걱정도 돼요. 아닙니다. 어제 저녁에도 저희가 한 명을 검거해서 네. 구속을 시키고 왔는데 아, 어제 저녁에요? 저희 팀 7명인데 네. 예, 5명은 여기 촬영하러 올라오고 네. 2명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녹화 끝나면 빨리 합류해서 일을 해야죠. 아니 뭐 어제 잡았으니까 오늘은 좀 조용한 날이겠지. 조용한 날이겠지. 왜요? 조용한 날이에요? 오늘은 조금 조용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그런 말 하면 안 돼. 엄청난 금기어를 지금 쏟아놓고 있어요. 누가요? 왜요? 제가? 뭔데요? 왜요? 형사들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셨거든요. 왜요? 솔직히 다 달라졌어. 무슨 얘기인데요? 오늘 와이 좋아하노. 아, 그럼 조용하라고 그러지. 사무실에서. 그게 뭐야? 방대행사들이 적어도 모르게, 아, 오늘 조용해서 괜찮네. 이렇게 말하죠. 저 끌리 나가야 됩니다. 그때부터 조용한 사건이 계속 밀려들어요. 그런 질문을 했어요.
콘텐츠 공작소. 즐겨봐 2채널.